안녕하세요. 로사리아 김입니다. 오늘 귤 껍질 분말을 만들어 보았습니다. 귤은 사시면 이제 식초물에 한 10분 정도 담갔다가요. 그 물을 버리고 맑은 물에 다시 한 30분 담가둡니다. 그러면 이제 농약 등 잔류물이 거의 빠져나가는데요. 이제 그 귤을 이제 알맹이는 맛있게 드시고 이제 껍질은 말려서 이렇게 분말을 만듭니다. 귤 껍질은 사실 잘 썩지도 않죠. 버리면 그냥 쓰레기일 뿐인데 잘 소독해서 말려서 이렇게 분말을 내면 좋은 비누 만드는 재료가 된답니다. 비누 만들 때 넣으시면 색깔도 너무 이쁘고 피부에도 아주 좋답니다.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